똑같은 후렌치 코트인데요. 기장 올리기 해보겠습니다. 이 기장은 밑으로 이렇게 스티치가 이렇게 나져가 있고요. 밑에도 역시 1인치 4분의 1 약, 소매보다 약간 넓은 스티치로 밑단이 처리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안에는 해리가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해리를 제가 뜯었습니다. 해리를 다시 그대로 쳐줄 겁니다. 자, 그래서 밑단 처리를 해줘야죠. 이런 오라가 들어있지 않는 대신에 안단을 깨끗이 정리하고 해놓기 위해서 해리로 치재가 있습니다. 자, 미라 기장을 2인치 반 올리네요. 자, 2인치 반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자도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 또 2인치 반. 2인치 반.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2인치 반으로 표시를 하고 자리를 들 때는 앞서폰 거의 일직선으로 옆구리는 비슷한 곡자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자리를 대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정확한 시접을 놔놓고 해리를 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스테치가 딱 1인치 4분의 1 스테치예요. 그래서 1인치 반 시접을 놓고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끝단은 그대로 해리를 쳐줘야 돼요. 오라가 안 들어간 대신에 속이 깨끗이 처리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잘라 보겠습니다. 자릅니다. 이렇게 깨끗이 잘랐어요. 이렇게 자릅니다. 이 끝단을 깨끗이 정확하게 잘라줘야 옷이 깨끗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정을 잘라주고 이 안단은 그대로 이렇게 놓고 뒤집어 줘야 됩니다. 자, 미싱으로 가서 해보겠습니다. 이 해리는 제가 먼저 뜯어놨습니다. 기계로는 한꺼번에 다 박은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자, 우리가 박는 방식은 따로 있는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야 될 것은 밑가시 밑 여기 처리하는 거죠. 자, 여기 밑에 게 박혀져 있기 때문에 정확히 잘랐기 때문에 똑같이 되고 여기를 정확히 펴고 정확히 맞춰주십시오. 이렇게 잘 맞춰줘야 밑가시가 울거나 빠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맞춰서 선에다 대고 그대로 박아요. 그리고 이렇게 박아줍니다. 그리고 잘라주죠, 이거를. 그리고 여기도 너무 두꺼우니까 밑가시 쪽은 잘라냅니다. 그리고 여기를 뒤집을 때는 그냥 뒤집는 게 아니고 손가락을 넣어서 삼각으로 이렇게 잡고 꼭 누르면서 여기를 이렇게 뒤집어 주라 그랬죠. 그래야가 이게 모나지 않게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자, 초코보다 조금 더 해서 이런 거 송곳으로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리를 누르기 전에 정리를 딱 하고 이걸 최종적으로 누르기 전에 앞에가 잘 맞는가 안 맞는가 맞춰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확인 작업이 꼭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앞에 단추들이 나란히 붙어 있는 이런 옷들은 단추로 채워져 있는 밑가시가 달린 옷들은 항상 터임이 되어 있는 옷들은 항상 단추 잠갔을 때 자, 삐져나오지 않는가 꼭 확인해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해놓고 확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게. 그래서 제가 밑가시 앞쪽은 잘라줍니다. 두껍잖아요. 이런 것들은
완전 겨울모직이기 때문에 천이 두꺼워야 돼요. 그래서 잘라주고 손가락으로 넣어서 이렇게 삼각으로 잡고 잡은 상태에서 끝까지 밀어서 뒤집고 난 다음에 자 송곳으로 먼저 이렇게 만들어주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다리미로 누르기 전에 이렇게 손으로 절반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단을 한번 꺾어보도록 합시다. 단을 맞춰서. 그리고 난 다음에 헤리치하고 스테치 놔주면 밑단 올리기가 끝나죠. 자, 이렇게 해서. 기장을 꺾어야 되는데, 꺾기 전에 이렇게 맞춰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단추 잠갔을 때, 여기가 맞는가 반드시 맞춰보라 그랬어요. 여기가 앞섭이 맞는가 잘 맞네요. 삐져나오지 않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대로 기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대로 놓고 여기도 이제 모양을 살짝 내주고 그대로 눌러줍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기장을 꺾어요. 이렇게 많이 씹혀놓고 그대로 눌러줘요. 다리미를 밀고 다니지 않아요. 그대로 눌러주면 됩니다. 상태에서 그대로 펴서 그대로 눌러주면 됩니다. 맞췄지만은 한번더 맞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는데 여기가 살짝 빠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살짝 앞에만 좀더 넣어주겠습니다. 바깥 부분. 이런 거는 다리미를 한번 눌러선 데는 잘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펴가지고 다시 자리를 잡아주세요. 그러면 잘 됩니다. 그만큼 분량이 얼마든지 집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다리미가 눌러진 상태에서는 이게 말을 잘안 듣는다 그랬습니다. 천이. 다시는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속 나온 부분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좀 마음에 들게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 됐어요. 이제 헤리칠 차례죠. 헤리치고 여기 스테치, 밑단 스테치 나가면 됩니다. 미싱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있는 헤리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은 헤리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은 기계로 된게 되게 이쁘게 돼 있죠. 그 아무래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좀 힘들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놓고 때릴 수는 없죠. 안쪽에서 하고 다시 눌러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자, 우리가 옛날에 쓰던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요, 해리가 이렇게 접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한쪽을 그대로 이렇게 박습니다. 시접대로. 깨끗하게 해줄 수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아요. 시접대로. 자, 박을까요? 시접을 당기면서 이렇게 박아줍니다. 다 옛날에 이렇게 리쳤어요. 이렇게 다 똑같이 해가지고 지금은 아마 이렇게 해리치는 것도 기술이 발달해서 이거는 구형 방식인데. 해리치는 기계도 큰 공장에는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리를 치는데 옛날에만 그렇게 공장 운영할 만큼 그런 가게들이 많이 안 됐지. 그래서 다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자, 여기가 살짝이 찢어졌는데요. 뜯으면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뭐더라? 꺼져라 만데. 안 눌러 보이더라. 모자라라고. 오, 모자라, 모자라. 모자라면 어떡해요? 어디서부터 보충해야죠. 섬유우라에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섬유우라 남은 걸 가지고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이어스가 아니죠. 바이어스가 아니라도 조금이기 때문에 주겠습니다. 기술 발휘를 해야죠. 이렇게 해서 속에다 넣어주고 바이어스를 바르겠습니다. 네. 누구요? 김예은이라고. 예은이? 옷이 뭐래요? 이 바지는 다된 건가요? 이 안창수. 안창수 아저씨? 네. 아침에 왔다 갔어요. 바지가 크다고. 다시 왔고요. 손질해달라고. 내가 이게 청바지인가? 내가 준 바지거든. 아. 내가 너무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너무 커가지고 줄였는데도 통을 안 줄이면 돼서 다시 줄이려고요. 예은이 관리가 뭐더라? 아니, 목을 뭘 줄였다고 그러네? 아, 사모님 거구나. 네. 두 개. 예. 목까지 줄여야 돼? 이게 털이 너무 넓은 거라서. 얼마예요? 16,000원. 한번 드려야죠. 이렇게 해서 이거 해리를 이쁘게 치는 거는 시접을 이쁘게 잘 골라내야 해리가 이쁘게 쳐져요. 아무리 잘 골라냈어도 다시 이렇게 자릅니다. 이쁘게 최소한도로 이쁘게 삐져나오지 않는 만큼. 이게 두꺼우면 안 이쁘거든요. 천이 두껍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쁘게 잘라야 돼요. 자, 우리 해리 치는 공부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잘라내고. 해리는 전부 바이어스 가지고 하죠. 바이어스가 아니면 꼬이 갖고 잘안 돼요. 이거 좀 땡기고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땡기고 그냥 했어요. 왜냐면 이게 스테치를 박는 것은 많이 땡겨버리면 이게 안 늘어나면 박아줘도 그 부위가 울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해주려고 안 땡겼는데 좀 남는 것 같아요. 해리는 싹 땡겨서 쳐야 되는 게 해리죠. 이거는 밑단 일자고 반듯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만약에 바이어스를 치는데 이게 후리아 치마 같으면 확 당겨 붙여야 되죠. 시접을 자 그래서 우리 회를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스테치를 하면 이렇게 천안 보이는 대로 이렇게 딱 펴서 이렇게 펴서 우리는 스테치를 놔줬죠 옛날에. 이건 다 이렇게 스테치를 놔줬었어요. 다 되어져서 있는 걸안 했죠. 천을 다 잘라가지고 쓰기만 했어요 바이어스를. 제가 다리를 싹 펴려다가 안 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이게 구형 방법이에요. 우리는 전문적으로 옷을 만드는 데는 아니죠. 우리도 전문적으로 옷을 한 가지 옷을 패턴을 따가지고 수백 개씩 수만 개씩 만든다면 이런 기계를 갖춰놓고 한 번에 착착착착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기계를 필요도 없지만 갖출 능력도 없지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자 되어진 옷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집어넣고 가면서 이쁘게 허리를 이렇게 그래서 허리가 얼마나 이쁘게 쳐져요 이렇게 그죠? 자 기계를 하는 건 못지않게 이쁘게 칠수 있고 시폰이나 그런 거 말아박는 것도요. 기계만큼 이쁘게 정확하게 또 안전하게 잘할 수 있어요. 자, 시폰 박는 것도 기계가 아니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이 오면 또 한번 해봅시다. 자, 얇은 시폰 종류 바이어스 박기가 힘들고 말아박는 거 그런 것도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자, 기계가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잘할 수 있으니까 자,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런 것도 그런 종류 중에 하나예요. 해리치는 거. 잘할 수 있잖아요. 손이 얼마나 정교한데요. 기계보다 더 정교한 게 손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딱 싸서 이런 거는 바이어스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바이어스처럼 일자니까. 자, 다 됐네요. 자, 우리는 여기서 스테치를 놔주면 돼요. 자, 이거는 스테치가 생명이죠. 그래서 이거는 얼렁뚱땅 해주면 안 되고, 자, 스테치를 밑단을 안전히 고르게 정리한 다음에 한번더 눌러서 핀을 고정시킨 다음에 1인치 반 정도 되는 것은 우리가 초크로 그어서 해줘야 돼요. 사실은 1인치까지는 미싱에서도 맞춰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밑가시 앞판 여기 스테치를 뜯었던 것을 다시 하나 넣어줍니다. 일단 앞판 스케치 자 그리고 제일 앞에 스테치도 하겠습니다. 뜯어진 대로 날려야 되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럴 때는요, 스테치 실이라고 또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약간 삐짜삐삐, 약간 빛나면서 반짝반짝 하면서 약간 두꺼운 실, 그런 거 스테치 실을 놨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끝마무리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안 했어요. 실을 빼갖고 전부 다시 손으로 마무리해주고 그랬죠. 자, 한쪽을 했고요. 또 이쪽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격을 잘 맞춰야 되죠, 스케치는. 그 간격을 따라서 이렇게. 일정하게 해줘야 되죠. 근데 미실이 없나 봐요. 자, 미실을 다시 역했습니다. 미실이 떨어졌어요. 야, 미실이 끊겼네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끊겼는지. 자, 다시 하겠습니다.